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동네는 여기 동구 각산동인데요. 각산동 지금 바로 앞쪽에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제가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면서 이쪽 동네가 눈에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오늘 이 동네 넘어올 일이 있어서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오늘 온 김에 여기 현재 이 동네 건물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 두 개를 제가 한 영상에 한 번에 다 소개를 시켜봐 드릴게요. 제가 주인분한테 확인 전화를 했어요. 그 건물에 이제 공실이 없냐고 물어보니 주인분이 이 동네는 공실 생길 틈이 없다고 합니다. 대구는 공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를 확인을 하니 정말 공실이 이렇게 지금 온 놈이 많은데 공실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떤 건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우측에 있는 이 건물인데요. 오늘 건물, 이 건물은 코너 건물입니다. 주인분이 연세가 좀 있으시던데 이런 코너 땅을 자기는 좋아하고 도로 넓은 걸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매물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4개, 3룸 2개, 주인 세대 총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 285제곱미터, 건물 409제곱미터, 대지구평수 안산시 86평, 건물 123평입니다. 2015년 1월 5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0억에 나와있고요. 건물에 대한 대출 4억 1000만원, 임대보증금 4300만원, 현재 인수가 5억 47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54만원에 은행 이자 5% 적용했습니다. 이자 제외하고 284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까지 모두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1층에는 상가, 그리고 2층,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우선 이 건물 80평짜리 건물 매매가 10억 건물 하나 소개시켜 봐드렸고요. 오늘 건물은 여기 남쪽으로 10m, 여기 동쪽으로 10m 코너 접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물은 이 건물 뒤쪽 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다음 건물은 버스 정류장을 또 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매매 가격은 이 건물보다 2억 정도 더 높은 12억에 나와 있고요. 월세는 이 건물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건물 한번 보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다음 집 도로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교촌치킨도 있고요. 그러면 네일샵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그 뒤에는 또 무인 카페도 있는 라인인데요. 지금 앞쪽으로 다음 집은 이 앞쪽이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아, 도로가 엄청 넓어요. 아무래도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을 좀 더 달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리고 이 집 앞에는 여기 버스 정류장도 이렇게 있네요. 노선은 한 3개 노선 정도 버스 정류장에 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집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무인 카페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요. 이쪽 라인 보면 도로 쪽으로 해서 전부 다 상가주택들이 쫙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동네인데요. 요 라인이 참 예쁘긴 합니다. 전부 다 상가도 있고 요 길가에 가면서 쉴 수도 있고 벤치도 마련되어 있고 그런 라인인데요. 우선 이 건물은 앞쪽으로는 이렇게 상가가 되어 있고요. 건물 뒤쪽으로도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 건물 뒤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건물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뒤쪽에서 보니까 또 일반적인 멍한 또 주택처럼 보이네요. 이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이런 상가주택들이 많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많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유가 이 건물 바로 옆에 혁신도시, 바로 이제 의료 첨단 산업 단지가 건물 이 동네 바로 옆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에 다니시는 뭐 각종 공무원 분들, 그런 분들이라든지 직장인 분들이 이 동네 임대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두 개와 3룸 2가구, 원룸 3가구, 주인 세대 총 8가구에 대지 254제곱미터, 건물 376제곱미터, 대지구평수 안산시 77.1평, 건물 113평입니다. 2016년 7월 4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2억에
나와 있고 대출은 4억,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24만원, 은행 이자 제외하고 5% 적용을 했습니다. 월세 158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인 세대까지 모두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3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구 각산동 제가 한번 와 보고 싶었던 동네 와서 건물 이렇게 영상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이 두 매물 소개시켜봐 드렸는데요. 이 동네 물건을 찾으신다면 팀장 다양한 매물도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을 주시거나 문의 주시면 필요한 건물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팀장 한번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동구 혁신도시 의료 첨단 산업 단지 옆쪽에 위치한 동네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뇌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